1월 26일 목요일 마감 체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랠리에 힘입어 4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6일 작년 4분기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 음식점, 오락, 문화 중심으로 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면서 민간 소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하반기로 가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4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매수세는 여전히 침체돼 있지만 집주인들의 급급 매물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9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대차는 26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경영실적 컨퍼런스 콜을 열고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42조 5275억 원, 영업이익 9조 819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글로벌 태양광 동맹을 맺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사업에 태양광 발전 모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설계 시공까지 하나솔루션이 담당합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한화그룹으로 인수되면서 사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화그룹으로 인수가 마무리되면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이름은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아랍에미리트 주요 도시에서 우리 기업의 수소 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8건에 이르는 다방면의 MOU를 체결해 단순한 건설 인프라를 넘어 에너지, 원전, 방산 등과 결합한 패키지 수주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미 매도한 주식이 남은 것으로 잔고에 표시돼 한 번 더 매도하는 오류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신용거래 계좌 투자자 중 일부가 전날 매도한 물량이 이날 개장 전 잔고에 남은 것으로 표기되자 추가 매도 주문을 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65% 상승한 2468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전자업종, 운수장비업종 등을 중심으로 각각 8,112억, 2,47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조 51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비금속 광물업종이 포스코케미칼 급등에 강세를 보였고 운수장비업종은 현대차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섬유유복업종이 차익매물의 조정을 받았고 보험업종, 통신업종 등 경기 방어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9% 상승한 738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3거래일째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IT업종, 일반 전기전자업종 등을 중심으로 각각 1,003억, 40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24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IT 부품업종, 일반 전기전자업종, 화학업종 등이 2차전지주 반등에 강세를 보였고 금속업종, 금융업종 등이 상승했습니다. 오락문화업종이 차익매물 출회에 하락했고 기계장비업종, 소프트웨어업종 등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징주입니다. 자동차업종이 현대차의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상승했습니다. 장중 4분기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38조 5236억 원, 영업이익은 119% 증가한 3조 35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완성차 부품의 수급 현황이 개선되면서 생산 실적이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9조 8,198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주당 보통주 6,000원, 우선주 6,100원의 결산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전지주가 테슬라의 호실적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243억 2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19달러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40만 5,278대의 차량을 인도하면서 작년 한 해 인도량 131만 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을 거래해서 테슬라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국내 증시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NF, 포스코 케미칼 등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편 에코프로비엠은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한 97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도시가스 관련주가 난방비 폭탄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최근 한파로 인해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주택용 연료금이 메가칼로리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19.69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7.8%, 38.4%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LNG 가격 급등으로 인해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36%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추가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대성에너지, GSE, 경동도시가스, 지역난방공사 등이 급등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태양광 동맹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친환경 에너지 확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솔루션은 올해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할 태양광 발전소에 2.5기가와트 이상의 모듈을 순차 공급하고 설계 조달 시공 EPC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처럼 글로벌 IT 기업이 태양광 기업과 직접 협업을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것은 업계 최초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옥션이 영국 소더비에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장중 급등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서울옥션이 글로벌 탑티어 경매 업체인 영국의 소더비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호재 회장을 포함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약 31%를 소더비에 매각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르면 내달 중 지분 인수도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수 가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최대 2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 최근 연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주가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우리 사주 보호 예수가 해제되며 미래 반도체가 신규 상장합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12월 내구재 주문, 12월 시카고현은 국가활동 지수가 발표됩니다. 실적은 미국에서 애플, 비자, 마스터카드, 다나허, 맥도날드, SAP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한국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LG 에너지 솔루션,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기아, 현대모비스, 포스코 케미칼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10거래일 연속 매수에 힘입어 4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던스 부진에도 불구하고 장중 꾸준히 낙폭을 줄여냈고, 테슬라가 장 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로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앙은행이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긴축 중단 선언을 하면서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어제 언급했던 것처럼 FOMC를 앞두고 시장이 랠리를 달리고 있는 만큼 경계 심리는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1월 한 달간 5조 원 넘는 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랠리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이라는 단일 수급 주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FOMC라는 변곡점을 준비하기 위한 현금 확보 전략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예측 접근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른 대응 중심의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임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